소백 2023 SV 리더스 서밋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SV 리더스 서밋에 진행을 맡게 된 네, 소백의 남자 아나운서 조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SV 리더스 서밋은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연결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연결하고 협력하며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긍정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소백. 소백 2023은 새로운 연결과 협력, 지속 가능한 성장, A New Dimension of Connecting이라는 주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할 이 SV 서밋은요, 리더스 서밋은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SV 소셜 밸류 창출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130여 명의 리더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내 사회적 기업 또 소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뭔가 구조적 해법과 상호 협업 방안들 모색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시작 전에 앞서서 아까도 많이 인사들 하셨지만 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눈 인사 정도를 같이 또 해주시면서. 네, 이분들이 또 어떻게 뭔가 연결이 될지 또 어떻게 협력하고 성장할지 모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함께 열고 있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SV 리더스 서밋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SV 리더스 서밋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님과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상 축사입니다. 두 분께서 이 자리에 굉장히 참석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소백 2023을 위해 아주 뜻깊은 메시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님과 또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영상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국내 최대 민간주도 사회적 가치 생태계 플랫폼인 소백 2023에서 특별히 마련한 SB 리더스 서밋 첫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셜벤처 창업가들은 혁신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영 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소셜벤처 판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소셜벤처 스퀘어를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소셜벤처 전용 정책금융을 통해 지난 5년간 6,300억 원의 보증과 2,2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셜벤처는 지난 4년간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늘 SB 리더스 서밋에서는 효율적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연결의 중요성을 주제로 토론한다고 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면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들은 하나둘 해결될 것입니다. 소셜벤처가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서밋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소백 2023 리더스 서밋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과 SV위원회 조경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업과 정부기관 학계를 대표하는 리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소백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 생태계 플랫폼이죠. 지난 4년간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민선 8기 서울시도 동행 매력특별시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 있는 글로벌 탑5 도시로 만들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난제들은 공공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민간기업들이 함께 선순환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각계의 리더분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리더스 서밋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서울의 무한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서울시장 오세훈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두가 행복한 서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영상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SV 리더 서밋의 힘찬 도약에 아낌없는 지지와 또 격려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사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멀리서나마 그 리더 서밋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응원의 축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요 SV 리더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이곳 현장에서 함께 들어보는 현장 축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축사는 고려대학교 총장과 또 SK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글로벌 임팩트 리더 양성을 목표로 올 9월 개교한 태제대학교 염재호 총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염재호 총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염재호입니다. 태제대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좀 혁신적인 대학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백 출범 5주년을 맞은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걸음을 뗀 소백 소셜 밸류 커넥트의 출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백은 디지털 혁명으로 야기된 인류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아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21세기 뮤카의 시대, 특별히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사회적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부뿐 아니라 기업, 학계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인 담대한 출범이었습니다. 사회의 중심 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장터를 마련한 것입니다.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등장과 가속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산, 급격한 일자리의 변화, 소득 양극화, 온라인 공간에 갇혀버린 개인화 등 다양한 변화가 사회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도 전통적 관점의 기업 활동보다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함께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SK그룹은 일찍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의 가치를 천명하고 이를 경영에 내재화하는 과정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작은 출발이 이제는 글로벌 사회뿐 아니라 우리 기업 사회 전반에도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시민의 개념이 등장하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서 핵심적 사회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성숙한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께서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5월에 신기업가 정신을 정립하여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일자리와 이윤 창출의 역할을 넘어 사회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기업은 하나의 시민적 주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핵심적 주체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2020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소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서
정책, 과학, 기후변화,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가들과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간들을 매우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밝혀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미래 사회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학계,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가, 사회적 기업 모든 주체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소백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문제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대한민국을 더욱 번영된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백 출범 5주년을 축하드리고 소백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 해결을 위해 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백 존재 이유를 또 짚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염재호 총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네, 소백의 탄생을 함께 하시고 또 저를 소백의 남자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우신 분인데요. 네, 최태현 대한상공회의소 및 SK 회장님의 키노트 스피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서 또 어떤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또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저희 최태현 회장님의 키노트 스피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현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태현입니다. 많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소백은 지난 2019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고 또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 확대라는 게 결국 보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5년이 지나갔네요. 소백은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참여를 이제 상당히 대폭 확대를 해서 새로운 연결과 협력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올해는 또 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번에는 SB 리더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리더분들과 함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또 소셜 벤처, NPO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공유하고 또 상호 협력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네. 숫자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 숫자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소백이 마련한 다짐 챌린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숫자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원대한 포부까지 다양한 다짐을 이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제 어떤 다짐들을 하셨죠? 그래서 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연결시키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장과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는 아주 멋있는 말들을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이 행사 취지에 맞춰서 저의 다짐을 제안을 이렇게 한 날입니다. 솔직히는
예,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개인적인 다짐을 해보고 싶어서 예, 다음과 같이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 최태원의 다짐도 이렇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제가 대한상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대한상의를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친환경 식당 요리사인 저 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구를 살리는 식재료 및 레시피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자고 합니다. 대부분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주로 보면은 이런 방법론을 내놓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어디 가서 열심히 돈을 세고 결제를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저 제 일은 그런 게 아니라 이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주로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항상 제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소셜 밸류라고 만들고 이런 생태계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아이디어가 한 5년 전에는 혹은 제가 이런 활동을 시작했던 10여 년 전에는 상당히 이상한 활동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동료들인 많은 기업가 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얘기였고 왜 이런 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뭐 기업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 국가에 잘 기여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직접 한다고 해서 오히려 뭐랄까요 경제적 가치를 더 잘 만드는 시간과 노력이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더 이 바람직스럽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그게 꼭 틀리다고 저도 뭐 이 지금 뭐 그게 다 틀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것만의 역할을 갖고 이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현상이 생긴다면 예 세상은 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상의를 맡고서 할 때도 대한상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새로운 활동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의 활동을 이렇게 쭉 하는 할 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활동들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네, 정부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 다음에 앞으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이 세상은 지속가능하게 잘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문입니다. 솔직히 제 가정은 뭐냐면 잘 안 된답니다.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확률이 너무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건 인류가 그렇게 쉽게 맞이했던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류가 문제를 맞이하면 시간이 들고 노력을 더 해서라도 풀어나갔으면 대부분 인류는 그 문제를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못 풀면 문제가 더 확산되고 더 커진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커지냐? 우리 인류의 생존의 문제까지 커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도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색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 모색의 종류 중에 하나는 예, 정부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일, 정부가 한다는 일은 예, 뭐 프라이빗 섹터 뭐 이런 데서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경제가 잘 되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예, 그 세금으로 그러면 나라의 복지와 디펜스 같은 것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서 사회가 아주 안정성을 갖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기업도 그렇죠. 기업도 가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열심히 경제 활동과 이걸 많이 하다 보면은 예, 그냥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서 일자리도 나오고 세금도 많이 낼 수 있었으니까 그게 사회를 발전하게 만드는 얘기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사회가 생각해서 정부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나름대로 뭐 고민도 하고 방법론을 개출해서 이 문제들을
맞지? 정부가 뭐 제가 옛날에 비교한 게 있죠. 커다란 사자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양이가 필요하다. 쥐를 잡는 데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과 똑같이 그 정부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또 그다음에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더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뭐 아주 롤플레이가 잘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근데 과연 이게 그대로 작동을 합니까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의문을 되게 갖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뭐 우리 잘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잘했던 레코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가 살고 있는 소사이티를 그냥 보시면 공을 여기서 살짝 던져서 이렇게 가면 공의 모양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앞으로 움직여갑니다. 근데 야구에서 보시다시피 뭐 혹은 골프 칠 때 보시다시피 아주 센 힘으로 공을 때려서 공의 스피드가 빨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공이 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길게 쭈그러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냐? 그럼 소사이티 내부에서 양극화, 우리가 나오는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서 잉태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변화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실제로 보면 공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상태니까 양극화 현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되고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화의 스피드가 빨라가면 적응 속도보다 저희가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확률이 훨씬 더 커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역할들을 조금 더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라고 생각하는 그다음에 정책 지원하고 제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통합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 발전 따로 놓고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 따로 놓고 저희도 지금 부서 정책 부서나 보시면 다 그렇죠. 경제를 다루는 부서가 있고 대개 보면 사회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게 완전히 다 떨어져 있어서 이건 네 문제고 이건 내 문제야라고 이렇게 나누면은 그다음에 솔직히 우리는 통합해서 이 솔루션을 만들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솔직히 정부도 이 문제를 좀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 문제의 발전과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은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이렇게 바뀌듯이 기업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바뀌는 얘기라는 게 제가 뭐 ESG다 요새는 사회적 가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우리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롤이 바뀌어야 됩니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버세요라는 이 문제로 이걸 두 가지 이제 복합적인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 솔루션을 또 찾아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소셜벤처 NPO도 약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하던 열심히 하던 이 얘기에서 들어왔는데 난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훨씬 더 크게 만들 새로운 방법론과 아이디어는 없는가? 네, 이 문제에 늘어나는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네, 많은 걸 노력해야 됩니다. 뭐 물론 그거는 혼자 저 작아서 혼자 할 수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작아도 뭉쳐셔야 되는 얘기도 있는 거고 뭉치는 얘기라는 게 이제는 뭐 나는 사회적 기업이고 당신은 저 non-profit organization이잖아 우리 다르잖아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동시에 같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아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혼자서 풀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옆에 있는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뭐 혹은 다른 나라에 뭐 미국에 어디서라도 손을 잡고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는 단초들과 기술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들을 못 찾아내면 저희가 맞이한다고 생각하는 건 미래는 점점 더 많은 문제에 시달려서 우리 후대가 거의 살 수가 없는 상당히 어지러운 세상을 저희가 물려주고 말 것입니다 라고 생각되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많이 넘어간다면 대안상이 제가 말씀드렸으면 대안상이 하나 예를 들어서 기업도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라는 게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업과 협의회 ESG를 어떻게 또 소화하고 우리가 지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 이 기업가 정신을 조금 더 바꾸기 위해서 이제 신기업가 정신, 신기업가 정신을 만드는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뭐 ERT라는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예, 이런 ERT의 취지를 알리고 챌린지 캠페인 프로그램들을 계속 저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협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뭐 문제 너무 많죠. 저희 뭐 사회 안전망, 위기 청소년, 저출산에 대한 얘기 뭐 예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이게 어느 한 솔루션에 누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방위로 묻혀야 되는데 결국 정부와 예 그 여러분 같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영리 기업도 이게 전부 다 몰려들어서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 전방위적 이제 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저희가 디자인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라고 보입니다. 기업도 이렇게 지금 변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변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야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뭐 지적을 하셔도 뭐 저희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하도 빨리 변하는 것 때문에 예, 뭐 항상 저희가 많은 리소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저희가 리소스가 부족해서 허덕거릴 때가 되게 많고 저희도 저희가 시장에서 요구되는 많은 가치를 또다시 창출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해보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또 저희한테도 좀 뭐랄까요 박수 치고 좀 어떤 때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걸 안 주시고 너만 잘해 그러고서 계속 채찍만 때리시면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 따라서 여러분 서로 간에 우리가 이제 취업해보려고요. 정부에서도 좀 더 저희를 취업해 주시고 저희도 정부 하는 일을 잘 서포트하고 예, 사회적 기업하시는 많은 분들도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연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간다면 저희는 훨씬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고 좀 더 많은 성과를 저희가 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뭐 저희 하고 있는 활동들 나오는 건데요. 또 하나 제가 소개시킬 개념이 엑스포입니다. 이런 거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상당히 의지를 해왔던 거는 미국, 중국, 그다음에 EU같이 커다란 시장에만 의존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블록화가 되고 그 시장들이 점점 이제 다 닫히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물건을 팔고 뭔가를 움직일 시장이 부족합니다. 돈만 벌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작은 시장이라도 전부 이제 다 긁어 모아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갖고 내가 그냥 물건만 팔겠다고 해서 그냥 팔아지는 얘기야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그 작은 시장하고도 우리는 릴레이션십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필요한 아까 사회적 기업이나 다른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예,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이제 릴레이션십을 드디어 가져갔을 때 이제 그쪽도 저희를 받아주기 시작을 하고 이제 저희가 끈끈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서로 트러스, 신뢰가 생기니까 이제 시장 형성이 되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교역과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않았던 작은 것도 우리가 시장을 만들려고 움직이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엑스포를 개최를 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어떤 그 나라이고 어떤 사회인지를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디자인해놓은 이 엑스포는 이번 부산 엑스포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파빌리온 짓고 6개월 후에 다 부셔버리고 주로 하드웨어 위주로 깔리는 이런 엑스포를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소사이어티가 전 인류가 필요한 건 예, 솔루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엑스포는 이번엔 저희가 하는 2030 엑스포는 저희 솔루션 플랫폼으로 디자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사이트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웨이브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thewave.net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혹시 그걸 쳐서 들어와 보시면 이미 그 안에 저희가 엑스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100, 지금도 110개가 넘는
파빌리온을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의 파빌리온을 다 만들어서 그 각 자그마한 나라하고도 어떤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미 많은 시민들은 그 여기 들어오셔서 의견도 내시고 서로 간에 교류가 시작되고 움직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이걸 한 7년쯤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들과 이제 릴레이션십을 맺고 그다음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더 세계 무대로 같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도 필요한 일이 되고, 네, 이번 솔루션을 여러분이 사회 문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솔루션과 대한민국 문제만 찾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는 어떤 문제가 깔려 있고 그 문제 중에 어떤 크기와 얘기로 여러분의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유니콘, 예, 소셜 벤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이걸 정부의 역할로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정부의 역할이 이제 경제 성장과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쪽 양쪽 지금 섹터로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NPO들과 그다음에 영리 기업들과 이 두 가지를 이제 통합하는 팔리시와 얘기를 갖고 사회 문제와 그다음에 경제 발전을 동시에 노리는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저희가 끝으로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소셜 밸류 리더 서밋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각 주제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태호 회장님의 키노트 스피치. 뭐 2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5분밖에 안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회장님의 키노트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소베 2023 오프라인 행사가 새로운 연결과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와닿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더 많은 문제가 시달릴 또 미래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려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짐 또 챌린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황금 레시피 많이 개발해서 대박 식당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임팩트를 키워나가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섹터의 핵심 이해관계자분들 모시고 함께 토의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다섯 분의 패널과 함께 할 이번 패널 토의의 주제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생태계의 현재 모습과 미래 진화 방향입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우리 모두의 고민에 또 길잡이가 되어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패널 토의의 진행을 맡아주실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다수의 저서와 강의를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원장이자 행정학과의 장용석 교수십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패널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의 임정욱 실장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자, 다음으론 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글로벌 소셜벤처로 거듭나고 있는 에누마 이수인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개회식에서부터 스피치를 해주셨는데 또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상을 바꿀 혁신가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계신 블루포인트의 이용관 대표님 소개합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확산과 또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계신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조영준 원장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또 참석해 주셨고요. 이렇게 각 분야를 대표해서 패널 토의에 참석해 준 다섯 분과 또 이곳에 계신
리더분들 모두 의미 있는 시간들 만들기 바라면서 저는 교수님께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장영석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리더스 서밋에서 재미를 기대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미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5분을 더 썼고 대본에 없는 얘기만 잔뜩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자유로운 토론의 자리에 장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디멘션의 어떤 커넥팅을 위한 제언들을 많이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뭐 사회 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아까 키노트 스피치에서 들으신 것처럼 여러 그 플레이어들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게다가 다양한 그 공공가치들이 융합적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이제는 경제성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책임성만 추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세상으로 진화하고 있고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이 이런 융합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제안을 큰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대본에 있는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이렇게 더 큰 차원의 협력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한 세 섹션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각 그 섹터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이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또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어떤 구조적이거나 또 어떤 제도적인 어려움이나 또 희망사항들이 있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뭔지를 이야기 나눌 텐데 식사하시기 전이라고 막 시간 맞추라고 타임이 가고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겠고 특히 플로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지목해서 한두 번 이야기를 듣도록 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잘 지켜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 핵심 이해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에는 학계를 먼저 대표해서 제가 얘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 얘기는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실장님께서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정부와 지자체 관점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생태계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중기부는 어차피 그 스타트업들, 벤처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하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인데요. 이 특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혁신 성장성도 가진 소셜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도 우리가 소셜 벤처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그 법제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21년에 벤처기업법 내에 소셜벤처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각종 창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비창업 패키지에서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명한 그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 초기 액셀러레이터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매칭 투자를 초기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소셜벤처 전문 팁스 운영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태 펀드를 통해서 소셜 임팩트 펀드를 조성해서 소셜 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관련 기관으로 기술 보증 기금이 있는데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해서 열심히 소셜 벤처 임팩트 보증을 하고 있고 중진공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지난 5년간 소셜벤처 전용 금융상품인 임팩트 보증과 투자를 통해서 각 6,300억과 2,200억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 사회적 가치 추구,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 등 그 사회성 혁신성 한 24개 항목으로 소셜 벤처 이렇게 판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셜 벤처 포털인 소셜 벤처 스퀘어를 만들어서 이런 소셜 벤처 여부도 판별하고 사회적 가치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통계도 중요한데요. 19년부터 소셜 벤처 현황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19년에는 998개였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2184개 회사로 2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황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12월에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목표인데요. 소셜 벤처 생태계도 같이 활성화가 되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지원 체계를 더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뭐 스타트업이나 소셜 생태계 안에 있는 새로운 벤처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제 그 구분이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수고하고 계신, 미국에서 오신 지 3일밖에 안 돼서 지금 시차에 시달리면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에누마의 이수인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도 좀 소개해 주시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흘 전에 온 에누마 이수인입니다. 저희는 학습이 어려운 아이를 위한 기술적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애초에 미션 드리븐 스타트업이라고 저희를 정의해서 시작을 했고요. 장애가 뭐 있는 아이들, 사회 경제적 문제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 자체의 디자인 실패로 혹은 그 국가 자체의 문제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문맹이고 약 70%의 아이들이 사실은 제대로 읽고 쓰기를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상금을 걸고 유네스코와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라는 대회가 진행됐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정말 문맹의 오지에 있는 아이들도 그 태블릿 솔루션을 가지고 최신 기술로 그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읽고 쓰기를 배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우승을 차지했고요. 저희가 사실 아직도 한 13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풀고 싶은 이 문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협력을 얻어내는 것 자체가 저희의 일입니다. 사실 저희는 많은 임팩트 투자를 받았고 사실 SKINC의 최초 임팩트 투자, 빚투자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뭐 NGO, 코이카, 굉장히 많은 지원 조직들, 전 세계 많은 사회 그 기업과 플랫폼 위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UN SDG4, 뭐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모든 인간에게 양질의 교육을 이라는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고 실제로 그 일을 구현하는 조직들이 있고 학교가 있고 전체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맞추는 한 일부로서 이 전체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에 꼭 필요한 투자자를 대표해서 이용관 대표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먼저 간단히 듣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초대를 받고 저는 속으로 궁금했어요.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임팩트 투자자도 아니고 소셜벤처만 또 집중적으로 하는 투자자도 아닌데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좀 일반 투자 관점에서 소셜벤처를 좀 다른 앵글로 바라보고 좀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해달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300개 정도 투자를 했는데 전에 이제 저희 팀들이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UN 그 SDG 그 기준에 의해서 몇 개 정도가 포함되는지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82%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저희는 일반 투자사인데 이미 굉장히 소셜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저희도 좀 놀랐는데 일단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는 주로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기술이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할 수 있냐면 실은 어떤 소셜적인 가치든 또는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당위성과 경제성의 갭이 저는 되게 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소셜 분야가. 근데 이런 영역에서 기술이 굉장히 그 간격을 좁혀주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이제 계속 찾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제일 이슈가 됐던 기후 쪽을 많이 찾았었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는 기후 관련된 것들 이제 투자를 했고 또 최근에는 인구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의외로 기술 가지고 이런 이슈들 풀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300개 투자를 하면서 점점 더 이런 소셜 벤처하고 일반 벤처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본도 좀 그런 거에 맞춰서 좀 변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좀 그런 얘기들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박수를 쳐주시는 이유가 뭐죠? 투자자라 그런가요? 근데 오늘 그 세 분 이야기 벌써 듣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 분이 이미 하이브리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공공의 영역이나 민간의 영역에 하던 일이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부터 어찌 보면 벤처링을 하는 그 기업들도 육성하지만 사회적 미션을 가진 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고요. 에누마는 뭐 누가 봐도 이게 이제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하지만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있고 지금 투자 부문에서도 이런 새로운 만남이 필요하다. 지금 아까 키노트 얘기하고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부담을 안고 조용준 원장님께서 지금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 원장 조용준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업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까 뭐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결하고 뭘 하고 있느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저를 부른 게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작년에 그 저희가 ERT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처음에 76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80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 그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과거에는 사실 기업들한테 요구되는 게 돈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종업원 그 월급 주고 세금 내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는 그런 고유한 목적에 더해서 이제는 기업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몇 가지를 사실 아까 먼저 그 화면에 미리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 함께 나눈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까지 세 개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소방관분들, 저희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오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고요. 부상당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그룹하고 그리고 효성하고 같이 해서 그 지원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그런 버스를 그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소년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아서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SK 그리고 이디야 커피 신한은행이 같이 했습니다. SK는 그 친구들을 이렇게 심리 상담해 주는 그런 버스 시설들을 제공해 주는 걸 했고요. 이디야 커피는 그 친구들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주고 그리고 일자리까지 주는 그런 프로젝트. 이어서 신한은행은 같은 프로젝트에 그 친구들이 그 적금을 들면 뭐 예를 들어 30만 원을 들면 30만 원을 추가로 더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저출산 문제에 특히나 육아 문제들 고민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에 그런 육아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하나은행하고 그 롯데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기존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풀어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앞부분에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서부터도 이제 새로운 그 하이브리드 연결이 되고 있다.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투자를 받는 기업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래서 스케일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조금 뭐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스케일업 해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요. 아마도 정책하고 아마 뭐 행정지원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 역할 여기 많은 분들도 와 계신데 중요하고요. 또 육성 관점에서는 민간기업 역할도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의 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구조적 변화 방향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용관 대표님께서 임팩트 확대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현재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생태계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한계점은 뭔지 아까 뭐 살짝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뭐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실은 뭐 일반적인 어떤 회사든 소셜이든 뭐 저는 솔직히 최근에 좀 되게 많이 그 답답함을 느끼는 게 규제나 어떤 그 좀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실은 아이디어도 다 있고 기술도 있고 자본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중간에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되든지 또는 기존의 레거시 산업하고의 어떤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서 안 풀리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이미 인구 구조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시니어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그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면 예를 들면 원격 진료 같은 게 돼야 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합의를 못 이루고 있어요. 저는 이거가 만약 진짜 재정이 거의 바닥에 날 때쯤에 이런 걸 시도하려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이제 여러 산업 분야가 이런 문제 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트럭 기사님들도 정말 그 힘든 일이시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거의 그걸 이제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거의. 근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걸 해결하려면 그렇다고 산업에서 이 비용을 계속 비싼 걸 감당할 수 있냐 안 되거든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같은 거를 저는 국가에서 엄청나게 시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아무리 소셜기업들이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도 입시 문제가 저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뭐 전혀 본질적인 걸 해결 안 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예를 들면 뭐 그냥 이거 뭐 되게 나이브한 생각일 수 일지 모르지만 양양 같은 데서 서핑 그 서피비치가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처음에 만 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190만 명이 가거든요. 그게 젊은이들이 놀러 간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소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젊은이들은 그 운전해서 거의 4시간 5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곳까지 100만 명이 넘게 그렇게 가느냐. 그거는 도전이나 열정이나 그 정체성 자체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도 만약에 새로운 교육을 입시가 아닌 다른 트랙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럼 우리 도시로 와. 또는 시니어 케어 훨씬 더 여기서 효율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시도. 아니면은 일정 구간을 우리는 자율주행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미래를 계속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협의해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하고 스타트업들이 그런 걸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시도된다면은 충분히 많은 레퍼런스를 만들고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런 그 지역과 특히 진짜 지역의 어떤 활성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역의 문제들을 또 지역만이 해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주 같은 데서 이제 스택스 뭐 사례 같은 게 있는데 아마 뭐 그 혹시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는 게 나을까요? 어떠세요? 영주 건이요? 네. 실은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영주시의 그 생활 인구를 좀 늘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이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명승지 보러 다니고 뭐 리프레시하러 가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좀 지속 가능성을 입히려면 여기에서 뭔가 생산적인 일도 되고 일도 여기서 할 수 있고라는 것들이 좀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놀랐던 거는 정말 이런 걸 준비하시는 스타트업들도 많으시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잘만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판만 깔아드리면은 정말 좋은 솔루션이 많이 나오겠다라는 좀 그 새로운 희망은 보기는 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서 또 우리 영주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미리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일어나시기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소설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지방도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SK 머틸리어즈와 영주 씨가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펀드를 조성하고 거점 공간인 스펙스를 설립한 뒤 소설 벤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영주 중앙시장에 양조장을 오픈하여 전통 시장을 살리고 또 유이지 캠핑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관광객을 모으고 지역의 노후 주택을 개조해서 빈집 문제를 또 해결을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 때문인지 서울시의 청년 창업 프로그램인 넥스트 로카를 선정했는데 10개 소설 벤처와 한국관광공사가 또 지방관광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선발한 8개 소설 벤처가 영주에 모여 사업화를 준비 추진하는 등 영주가 청년 기업가들이 주목하는 도시로 변모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스택스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틈새 공략도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 이달이 그 경북 경제부지사님도 와 계시죠? 어디 계세요? 아, 네, 부지사님 거기 계시군요. 부지사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 이 프로젝트 자체가 또 이 경상북도 전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 그리고 또 매력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저희 경상북도는 27년부터 상조의 협동조합이 있어서 사회적 기업의 태생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지금 한 3년째 대상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한 걸로 지자체로 받고 있는데요. 아까 영주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멸을 인구 소멸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고 수도권 가밀화로 우리 경북이 좀 소원해지는 그런 가운데 지금 청년 창업하는 소셜 벤처들을 영입하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를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바로 옆에 우리 블랭크의 문성규 대표가 와 계시는데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동작구에서 빈집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개선해서 한 18명의 청년이 이 소셜벤처에 성공을 했는 프로그램을 저희 SK 멀티리어슬과 투자한 스택스에 내려와서 영주의 빈집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봉하 그리고 문경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가 있는 주변에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비어있는 집을 무상으로 일단 받아서 저희들 도에서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영주시도 그리고 SK가 같이 투자해서 그 인테리어를 해서 게스트하우스 또는 또 한 달 살이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더라도 잠깐 화제를 전환하면 이게 그 변화가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는 사실 좀 측정이 되고 데이터화되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게 의미 있는 일인지 알아낼 수 있어서 좀 이런 그 데이터에 기반한 뭔가 이렇게 좀 측정과 그와 관련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한 좀 우리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필요한 뭐 변화나 아니면 뭐 그런 증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원래 공무원이 아니고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지 지금 딱 11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프로세스를 처음 경험해서 정부 예산을 지금 확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재부와 제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배운 것 하나가 데이터라든지 그거에 의거해서 설득을 해야지 예산을 잘 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스타트업 창업 예산 쪽은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 고용이나 그리고 후속 투자를 얼마 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팁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가장 예산을 잘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셜 벤처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설득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술 보증기금과 같이 사회적 가치 측정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소셜 벤처들이 자가로 그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측정을 하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것을 좀 인증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초기고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 잘 좀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또 보면 그 민간에서도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사회 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그런 어떻게 하면 소셜 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좀 증명하는 것을 저희가 노력을 좀 해보겠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소셜 벤처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의 정체성에도 하이브리드라는 걸 살짝 고백을 하셨습니다. 민간과 공공을 지금 넘나들면서 일하고 계신데요. 네, 그 SBC 아까 그 사회성과 인센티브까지 잘 소개해 주셔서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이 좀 차곡차곡 쌓이고 효과성들, 협력의 효과성들을 좀 잘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자체하고 중앙정부도 그 마음을 다해서 좀 노력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좀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아마도 이제 민간에서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소셜벤처 생태계,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조영준 원장님께서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생태계를 위해서 어떤 변화가 중요한지 어떤 노력이 중요한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최근 그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대한상의가 이 행사를 같이 주관하면서 2시 반에 ESG 경영 포럼이라는 그 행사를 했는데요. 전체 좌석이 140명이었는데 밖에 한참 줄을 서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그 분위기라든지 기존 기업들이 이런 그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수요는 충분히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사실은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 저희들은 그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아, 육아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게 되는데 사회적 기업들은 훨씬 그런 깊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아이디어들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미리 그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 SK하고 이디야커피 신한은행이 같이 했었던 그런 그 이 사회적 문제 해결, 그러니까 가정박 청소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생활을 하다가 밖에 그 집을 뛰쳐나갔다든지 뭐 그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사각지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아이디어를 준 곳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그런 회사인데 혹시 사장님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계시는데요. 예. 저쪽 그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가 사실은 그런 그 가정박 청소년들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고용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친구들한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점들이 정말 그 아픈 부분이고 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그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훨씬 좋은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기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니즈와 이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이런 그 소셜 기업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제가 너무 반가운데 그 같이 프로젝트를 했었던 여가부 국장님도 와 계시거든요. 제 마음대로 막 인사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연결의 장이어서 여기서 보이는 분들을 막 이름을 대고 있어서 저도 지금부터 하나씩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좀 앙트레프레너십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지금은 아마 조금 보시기에는 기존의 조금 그 사회 공헌 프로그램보다 조금 진화된 느낌, 뭔가 이렇게 사업적으로 연결된 것 같긴 한데 살짝 목마른 느낌이 드는데 언젠가는 우리 기업들이 기업에서 많이 나와 계신데 실제 본인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바꾸고 문제 중심으로 미션 중심으로 한번 같이 도전하고 그런 파트너들을 찾고 막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진화되는 거를 희망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는 사례들을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그 생태계적 변화를 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그 또 느낌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플레이어인 이런 그 기업일 텐데요. 이수인 대표님께서 이 생태계 변화에 대한 어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제안 같은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육성책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한국이어서 그런 부분에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오히려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플랫폼 중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화끈한 플랫폼이 엑스프라이즈인데요. 이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에 높은 상금을 걸면 그게 누구든 간에 뛰어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라는 것으로 높은 상금을 걸고 그 안에 누가 들어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연구자나 기업가뿐만이 아니라 뭐 되게 다양한 곳에서 높은 상금을 걸고 뛰어들어와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서 그 상금을 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딱 그 카테고리에 딱 맞지는 않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여성이긴 합니다만 또 한국 사실 뭐 성별, 연차, 고용 규모, 매출, 뭐 의도 뭐 이런 걸로 쫙 이렇게 갈라내기 시작하면 어떤 기업들은 실제로 사회 문제를 풀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기업 카테고리에 있는 지원은 또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원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에 와서 뭐 공정 구매를 한다든지 뭐 소셜 미션을 추구한다든지 ESG를 완전히 내재화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일정 이상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걸 위한 사회적 인센티브가 실제로는 존재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성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하게는 대기업들이 일정 이상의 구매를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하게 하는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굉장히 높은 그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유니레버나 뭐 이케아 같은 기업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를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를 한다 치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그 정도 납품 규모를 감당할 수 있나? 그러면 지금 같은 종류의 사회적 벤처의 카테고리로는 그 정도의 회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 사회적 벤처 카테고리에 맞지 않아요. 그럼 인증도장을 안 찍어준다? 그럼 글로벌 저 물류에서 저 납품에 사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크리에이티브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일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일 수 있고 뭐 아까 사회적 대기업이라는 표현 너무 멋있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크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내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혁신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뭐 기본적인 육성을 위한 그 어떤 정책적인 지원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혹시 가두리가 돼서 그 밖에 있는 플레이어들이나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오히려 장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창의적인 새로운 디멘션의 커넥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조영준 원장님께서도 지금 사실 ERT는 아무래도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작은 플레이어들, 뭐 작지만 강한 플레이어들인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잠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80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80% 이상은 사실 중소기업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프로젝트들이 좀 이렇게 큰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저희 가 하고 있는 이 ERT 프로젝트는 그 점점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공회가 사실 서울 지역 25개 구에 상공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대부분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 분들
과도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그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생각이고요. 또 전국에 저희가 73개 지역 상의가 있습니다. 지역별 아까 영주에서도 오셨는데 영주 상의도 저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상의들과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한번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자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기업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신다면 아마 훨씬 좋은 그런 모델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좀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하고도 협업을 하지만 얼마 전에 사실은 또 다른 그런 그 스타트업을 만난 일이 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지방과 서울 간의 그런 학생들이 갖고 있는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정보의 그 괴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를 어떤 기자였는데 그분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아예 기자를 그만두고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걸 봤거든요.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들하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멘토링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기업도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 기업한테 사회적 기업이냐 물었더니 자기는 일반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회적 기업과 기존 기업, 왜냐하면 기존 기업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아닌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그런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아까 박수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수 받을 만한 말씀 안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투자자로서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좀 제안을 아까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당위성, 소위 말해서 소셜 미션과 경제성 사이의 긴장, 뭐 그거 관련해서 좀 해결 방안이나 제안 같은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0년 전에 이제 저도 창업을 그때 했었는데 그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업적 기회를 포착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를 이제 좀 벤처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조금 그때하고 다른 점은 뉘앙스 차일 수 있지만 그때는 사업적 기회라고 하면 지금은 문제에서 다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시장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뭐 지구의 문제든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를 추구하게끔 구조적 설계가 이미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반 벤처하고 소셜 벤처하고 차이를 점점 더 없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술 쪽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좀 큰 허들이 뭐냐면 문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기술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비슷하게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일부 소셜벤처에서도 좀 느껴지는 게 저는 약간 미션의식의 과잉? 그러니까 그게 기술을 강조하는 분들이 아, 나 똑똑해 라는 걸 증명하려고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소셜도 저는 뭐 아, 나는 되게 뭐 그러신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가치적인 거에 뭐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이 좀 그 사업적 판단을 할 때 좀 오판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럴수록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솔루션으로서 그 결과로서 사회적 가치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면 훨씬 더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랭귀지를 쓰셨지만 아무튼 경제적 가치 있는 쪽의 사람들은 사회적 미션으로, 사회적 미션에 있는 사람들은 좀 경제적 가치 쪽으로 끌어와서 이런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과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수인 대표님 이 말씀 듣고 어떠세요? 좀 스케일업하고 본인 뼈를 막 들이시니까 약간 뼈가 아픈데 사실 저희는 최근에 되게 졸업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얼마 전에 글로벌 임팩트 공동체에서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책이나 뭐 사회 자체가 정말 이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변화를 이뤄내버리면 사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거나 남들의 일부가 되어버리거든요. 이제 그걸 어느 분이 졸업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제가 최근에 졸업이 꿈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맞춤형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어려운 아이를 돕겠다라는 비전이 들어있고 그러더니 접근성 기준이 엄청나게 써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뻤는데 이게 정말로 구현이 되면 저희 그냥 이 모든 접근성 엄청 좋은 다른 도구들과 경쟁하는 회사가 되지 저희가 더 이상 뭐 학습이 어려운 아이를 생각하는 유일한 기업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그 사회적 기업이 보여주는 지향성을 모든 정책, 그 다음에 기업, 파트너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엄청 밀어붙여서 졸업시켜버리자는 네, 그래서 이 사회의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자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쁜 셀레브레이션들이 매번 사회적 기업들이 하나씩 졸업할 때마다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사회적 미션과 이제 기업적 목표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윤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저희의 목표에 좀 너무 집착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걸 풀어낸 또 되게 좋았던 키워드는 글로벌이었어요. 저희가 사실 글로벌로 나가서 이 작은 니치, 당시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던 학습이 어려운 아이라는 니치를 되게 다양한 나라들과 다양한 환경, 그 다음에 그걸 돕기 위한 다양한 뭐 엑스프라이즈라든지 다양한 플랫폼, 코이카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풀어내지 않았으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걸 해오면 성장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적 기업들이야말로 특히 우리가 굉장히 작은 사례, 한 나라의 작은 사례지만 세계적으로 정말 큰 사례를 보고 있을수록 우리나라의 사실 그런 종류의 뭐 코이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정부에 밀어주는 이런 플랫폼들을 타고 글로벌 시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볼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졸업과 글로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많은 분들이 좀 크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실장님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듣고 보시니까. 네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2주 전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더 글로벌화시키는 게 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해외로 나가는 이런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더 열심히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국내 법인만 지원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실리콘밸리 같은 데 진출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플립을 해서 미국 법인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라도 한국 경제에 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기여를 한다 그러면은 팁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책 방향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 이수인 대표님의 그 에누마 같은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또 그 해외에 많은 훌륭한 창업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또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에 섞여서 같이 이렇게 일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그 창업 비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창업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그렇게 좀 지원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도 외국인 그 소셜 벤처 창업자들을 좀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가는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셜 벤처는 그 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개도국에도 많은 니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긴 시간 토론을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 네 분 얘기를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대표로 두 분 얘기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그 진행자의 직권으로요. 마지막 부분 얘기는 어떤 변화의 지향, 마지막 미래 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되겠어서요. 조용준 원장님이 민간기업을 대표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협업 방안의 미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간략히 말씀 주시고 이어서 이용관 대표님께 좀 투자자로서 마찬가지로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어떤 해법과 협업 방안이 있을지 미래지향적인 얘기 듣도록 1분씩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ERT 프로젝트와 이런 사회적 기업이 서로 콜라보를 한다면 훨씬 다양한 형태의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아까 뭐 이수인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그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품을 많이 좀 비싼 가격에도 구매해주는 그런 성향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들은 과연 그러면 그런 니즈에 맞는 그런, 그런 퀄리티의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이수인 대표님과 같은 그런 회사,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회사, 그리고 오늘 행사장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파타고니아 옷을 입고 있던데, 사실은 그런 회사들이 여기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의 그런 제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을 많이 이용해 봤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고 그냥 그 제품을 내가 조금 더 주고 구매해서 내가 정말 떳떳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풍부하고 좋은 그런 이런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저희 대한상의가 또 ERT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용관 대표님. 네. 그 이제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포트폴리오가 저는 그 공동체 협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20개를 투자했는데 그중에 두세 개 성공하는 거를 가정하고 나머지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당신 덕분에 나는 이 말도 안 되지만 대담한 시도를 할 수 있어 라는 그 공동의 어떤 암묵적인 계약이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그 소셜 밸류를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계속 시도를 하려면 누군가는 기댈 수 있는 뭔가 빵 터지는 뭔가 다른 그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펀드를 만들 때도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펀드가 뭐 임팩트나 소셜을 지향하진 않았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결과적으로 됐던 것처럼 펀드도 좀 스펙트럼을 좀 넓히면은 오히려 반대로 소셜을 더 지속적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공동체 협약에 의해서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한테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LP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검은 고양이 펀드, 흰 고양이 펀드 섞어서 만들자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근사합니다. 멋집니다. 이런 개념들이 자꾸 구현되는 거 좋고요. 예, 어떠셨습니까? 뭐 조금 중간에 지루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인사이트를 조금씩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계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은 그런 인재를 공급하는 공간이고, 그 대학들도 지금 미션을 중심으로 또 이런 가치의 융합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대학원으로 다녔던 스탠퍼드 대학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염 총장님 지금 홈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진짜 오랜만이라 못 봤는데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Purposeful University 이렇게 딱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가득 찬 대학이고 이 인재들이 나가서 그런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지식 공동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한국에서 태제대학 같은 대학이 생겨나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 연세대학 같은 데가 고등교육 혁신원 만들고 인재를 육성하고 그런 사회 문제 해결하는 인재를 만들어내고 하는 실험을 하는 게 아주 흥분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토론해 주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씀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플로어에서도 좀 참여해 주시고 특히 이제 반짝반짝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네트워킹 시간을 아마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또 말씀 들려주신 다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베 2023 SV 리더 서밋이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베 2023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로 마련된 다짐 챌린지 세레머니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13,000여 명이 함께 또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안에 또 여러분이 또 포함되어 계시니까요. 이 챌린지, 다짐 챌린지 세레머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여러분 앞에 타월이 있잖아요. 타월이. 네, 타월에는 그 리더 여러분께서 사전에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작성해서 전달해 주신 그 다짐 챌린지 문구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잘 써져 있죠. 네, 아까 굉장히 열심히 써주신 캘리그라피 선생님께서 또 써주셨는데요. 제가 신호를 드리면 앞에 놓인 타월을 머리 위로 아니고요. 가슴 높이로. 이회님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예, 가슴 높이로 센스 있게. 그렇죠? 네. 뒤집어서. 좋습니다. 네. 그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다짐 챌린지 문구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네. 소백의 남자인 저 조충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만나겠다입니다. 예, 저 소백 그 사진기에서 사회적 기업의 진심인 기업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블랭크 대표님도 영주에서 뵙고 굉장히 많은 또 친숙한 분들이 안에 계신데 이렇게 저도 마음적으로 지금 다짐을 했었고요. 예,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굉장히 또 리더분들이 어떤 문구를 적으셨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이렇게 들어주셨긴 했지만. 네, 이거 이제 네, 우리 회장님 그리고 이어서 막 예, 굉장히 많은 네 이렇게 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다짐 문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가슴 높이로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사진 촬영하고 있으니까 좀 예쁘게 웃으면서 스마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레머니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